당진 장고항의 명물 칠치가 떴습니다. 반짝반짝 빛을 내며 가느다란 몸매 뽐내는 실치.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아주 귀한 손님인데요. 봄바람 따라 찾아왔다가 금세 떠나가 버리는 반짝스타. 실치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햇살 좋은 봄날, 오늘의 주인공 실치를 만나러 충남 당진 장고항을 찾았습니다. 아니 선장님, 예, 예. 당진의 명물이 또 떴다 그래서 아, 예. 제가 온 거거든요, 오늘. 예, 떴지. 실치가 떴지. 시작은 좀 험난했지만 그래도 실치를 볼 생각에 두근두근 너무나 설레더라고요. 얼마나 가서 잡아야 돼요? 바로 요 장강 앞에요. 코다하면 코다할 때. 중요한 날이네요. 몇 마디 나눴을까요? 어느새 조업 장소에 도착. 실치는 긴 자루 모양의 낭장망을 이용해 잡는데요. 바닷속에 자루 끝을 고정시켜 펼쳐놓으면 실치가 조류를 타고 그물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과연 실치가 많이 잡혔을까요? 와, 그물! 대박! 하나, 둘, 아, 진짜. 오! 많다. 많이 잡혔다. 이 실치가 빛깔이 아주 뽀얀 게 예, 예, 예. 너무 곱네요. 예, 봄에 바다 봄의 전령사 실치. 아, 예. 아 근데 전령사가 아주 싱싱합니다. 예, 예. 오, 아니 투명하고 예. 눈빛이 예. 벌써 초롱초롱 반짝반짝한 게 아주. 야, 그럼 이게 나오면 당진에도 이제 봄이 시작됐구나.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 귀하신 몸. 이맘때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실치는 5월 중순이면 다시 먼 바다로 떠난답니다. 여기 실치 어미 여기에 한 3년 정도 된 거. 아, 실치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아, 그럼 키웠다가 먹지. 왜 그렇게 작을 때 먹어요? 아니, 이 실치는 네. 뼈가 뿌나 억세가지고 요 봄철 요 조금 왔을 때 새끼 때 안 먹으면 못 먹어요. 두 번째 그물 역시 바로 근방에 있더라고요. 15명 나오려면 많이 잡혀야 아, 되는데. 이게 그물이 되게 촘촘하네요. 예, 촘촘하죠. 실체가 가늘다 그래서 네. 촘촘하지 않으면 빠져요. 옛날에는 네. 이거 모기장으로도 만들어서 썼죠. 모기장이요? 그럼요. 실치잡이의 깊은 역사를 가진 장고항. 옛날에는 새우잡이 배를 타고 실치잡이를 나갔었다는데요. 봄이면 마을 전체가 만들어 판 뱅어포. 이곳의 든든한 수익원이랍니다. 야, 선장님 힘 쓰세요. 예. 꽤나 묵직해 보이죠? 아주 그냥 복주머니가 따로 없습니다. 아유, 날이 너무 따뜻해. 아,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요새 초사람이는. 하나, 둘, 셋. 야, 잡히는 걸 보니 올해 실치가 풍년일 것 같죠? 아, 근데 장고항 실치를 알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장고항 실치는 네, 싱싱한 것 때문에 왜 싱싱하냐면은 육지오고 실치 잡히는 곳이 불과 2, 3분 아까 오실 때도 2, 3분 안 걸리잖아요. 금방 잡아가지고 금방 위에 가서 먹을 수 싱싱해요. 잡히면 금방 죽어버리는 실치인데요. 요 놈을 횟감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장고항이랍니다. 이날 조업량이 꽤 적절했는데요. 한 3,400분 거의 잡수실 물량이 되죠. 아, 3,400인분이에요, 이 정도면? 네, 네. 시작이 좋은 거죠? 그럼 그렇죠. 끝난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조업은 아쉽지만 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치를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항구. 잡은 실치는 바로 횟집으로 가져가야겠죠? 이거 잡아온 거. 실치 들어갑니다. 실치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요. 옛날부터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거는 기계적인 게 아니고 옛날부터 손으로 일일이. 이게 또 많이 들면은 이게 잡티가 안 들어요. 아, 신기하네요. 실치는 물에 한 번만 헹궈주면 아, 윤기가 그냥 좔좔 흐르는데요. 이렇게 손질한 실치로 장고항의 으뜸 열미 뱅어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죠. 그러니까 실치로 뱅어포 만들어. 칼슘을 엄청 먹는 거야, 그죠? 영양 덩어리다. 영양 덩어리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얇게 편 실치를 햇볕에 하루 정도 잘 말리면요. 아주 밥 반찬으로 최고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볼 요리는 싱싱한 시금치가 들어간 된장국인데요. 된장. 실치 고개 된장.
중요한 된장을 푼 물에 시금치를 한 움큼 넣어주고요. 이거는 뭐 넣을 것도 없어, 비법이. 멸치 대신 넣은 실치가 감칠 맛을 더해주면서 담백하고 고소한 된장국의 맛을 더해준답니다. 생실치를 저렇게요. 야, 이건 반죽보다 실치가 더 많아 보이죠? 실치를 듬뿍 넣은 실치전에 노릇노릇 부쳐주면요. 실치 자체의 짭조름한 맛이 살아있어 뭐 양념장도 필요가 없는 별미가 됩니다. 얼마나 고소할까요? 다음은 아이들에게 딱이죠. 멸치 주먹밥보다 더 영양가 높은 실치 주먹밥. 많이 먹을수록 뼈에 튼튼. 뭔 맛인지 몰라요. 칼슘과 영양분이 풍부해 아이들에게 영양 간식으로 최고랍니다. 곁들여서 드시는 거야. 같이 고치면은 뼈가 생겨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광을 찾는다고 하죠. 새콤달콤한 양념과 함께 갓 잡아온 싱싱한 실치의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거 바로 실치 회무침입니다. 실치로 만든 봄 밥상이 고하게 차려졌습니다. 신랑도 야채 넣고 실치 이렇게 해서. 오. 어머님께서 이장님을 제일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이건 장고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저 역시 실치 회무침 가장 먼저 먹어봤는데요. 장고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실치 회무침. 식을수록 그 맛이 고소하게 배어나는데요. 맛이 정말 궁금해요. 같이 안 버무리고 따로 먹으니까 실치가 실치대로 연하고 소금감이 가득하고 채소가 그냥 아삭, 아삭. 매콤, 달콤, 새콤. 지금 딱 이때 되면은 이거 찾는 실치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밥에다가 실치 넣고 양념 넣고 이렇게 비벼 잡수면 이것이 곧 실치 해덮밥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셀프 회덮밥. 맛있게 드시네요. 아,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얘가 연해가지고 그 쫀득한 바베레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이거 밥 한 그릇 금방 먹겠네요. 혼자 드릴까? 이번엔 뜨끈한 실치 된장국 차례. 아주 국물 반 실치 반이었는데요. 국물 맛이 얼마나 담백한지 뜨거운 것도 있고 후루룩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네요. 장광에서 이 실치를 가지고 식품을 만든 것은 최초예요. 병어포도 그렇고 실치 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장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광의 반가운 봄 손님 실치가 찾아왔습니다. 실치 맛보러 장광 안 오시면 실치! 맛과 영양 좋은 봄철 별미 중의 별미 실치. 날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서해 반짝스타. 싱싱한 실치 맛보러 당진 장광으로 놀러오세요.